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8 예술분야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시각예술본부장 김창욱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설명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이렇게 통합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내년도에 각 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단상으로 가서 오늘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부터 3시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이 나라 도움에 대한 시스템을 소개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는 3시 35분부터 5시 정도까지 국악방송,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면은 기간별로 대급장 1층과 2층 로비에 상담 부스를 5시 20분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층 로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각 부서들이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급장 2층 로비에는 예술경영지원센터를 비롯해서 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방송예술인복지재단 이렇게 상담 부스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 담당자들이 친절히 연계를 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그 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전반적인 보조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개편사항입니다. 우선 제일 관심이 많으신 지원심의제도 관련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달에 새로운 위원장님과 그 다음에 위원들께서 새로 구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원심의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의결을 하고 지원심의위원 후보군 구성 또 심의위원회 구성 방식을 포함해서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제도를 예술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문예진흥기금에 신설되어서 이 제도는 적용이 되었는데요. 올해부터 2018년도부터는 모든 국고사업과 다기금사업에도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 옴부즈만 제도라는 것은 법조, 행정, 경영, 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예술단체가 지원심의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그 과정에 대해서 업무 처리 사안을 조사해서 지원심의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상설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그 예술가들께서 지원 신청을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이 제도를 갖다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 운영되는 제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원 외압 신고 제도 운영입니다. 지원심의 운영 과정에서 내외부로부터 강요 및 청탁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징계하는 외압신고제를 신설합니다. 다음은 예술가의 권익보호와 보조사업 운영관리 책임성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수행할 때 그 표준계약서 등 서명계약 체계를 의무화 확대 적용해서 예술가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대상으로 백예검사 도입을 확대하고 예술단체와 예술가, 예술위원회 간 지원 조건 안내 등 지원 협약 체계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이 문해진흥기금 사업은 이 법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시에는 그 이 동법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등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부담 관련 안내입니다. 지금 그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보조사업은 정부에서는 자부담을 갖다가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사업 특성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 제외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은 저희 그 신청 안내서에 보면은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부담 비율이 지정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는 보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항은 한번 정해진 자부담 금액은 지원 결정 후에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인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부담이나 이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들은 정부에서 재정 규율을 계속적으로 좀 엄격히 규제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원사업을 추진하실 때 있어서는 이 관련 법령하고 이런 그 이 나라 보조 같은 이런 시스템 사용 같은 데를 좀 그 준수를 갖다가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은 뒤에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더 드리고요. 이 나라 도움 관련해서 민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나라 시스템 사용이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 그 현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사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술가의 집 그 입구 올라가시면 바로 정면에 지금 민원센터를 갖다가 개설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민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민원센터가 개소되면은 여러 가지 이 나라 도움 시스템에 관해서 그 서비스를 갖다 대면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매뉴얼도 제작 배포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22일경에 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문화예술위원회 그 문해진흥기금 사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